99%의 평범함으로 생존하고 1%의 비범함으로 성장한다. Real Working Mom SG.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하는 쓰리잡을 뛰는 워킹맘이다.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뛰는 속도도 시속 100km는 되는 듯하다.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고 도시락 싸고 출근하고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상사의 지시사항과 내 업무와 사무실 막내의 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또 아이들을 챙기고 재우고 유튜브 영상 편집에 밤새 글을 쓰고 토요일 아침 겨우 눈을 감으니 둘째가 아침이라면서 엄마는 오픈식을 갖는다. 이렇게 붙었지 뭐. 나는 그것보다 SG 한 명 더 붙은 게 지금 엄청 그거 한 100명 붙은 거랑 같아 지금. 알아? 그래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 영상을 준비했다고.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걸 쓰고 그렇게 쓰면 공감하고 근데 내 경험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게 내 이 책을 쓰는데 가장 그 흐름이야. 이거 신발 아니야? 구두야 신발이야? 그거? 응. 개똥이 신발인가? 언제 이렇게 발이 커졌어? 엄마? 너 말이야. 왜? 엄마 이 불편 뭐 괜히 또 엄마 글 써야 되는데 엄마 오늘 다 써야 돼. 아니 엄마 아니요 오빠 아니고요 누가? 누가? 왜? 이거 눌러졌어 키워드가 잠깐만요. 먹고 시작하자.